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욕을 하고 싶어도 도저히 단점을 찾을 수 없는 건지 최근 KF21에 대한 어이없는 비난이 등장했습니다. 생산유 발효가만 무려 21조 원에 달하는 KF21은 그 존재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도저히 한국이 잘 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는 나라들이 어떻게든 KF-21을 깎아내리느라 바쁜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은 KF-21의 외형마저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KF-21이 F-22와 똑같이 생겼다며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훔쳐 표절 전투기를 만든 게 아니냐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참으로 일본스러운 치졸의 끝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주장은 제대로 된 군사 전문가들이라면 비웃음을 날릴 정도로 억지이며 생떼에 불과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이 당연한 게 F-22는 명실상부 현존하는 지구상 최강의 전투기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단적인 일화가 있는데요. F-22는 2006년 알래스카 공군기지에서 벌어진 모의 공중전에서 단 한 대만으로 무려 144대의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인 전투력인데요. 심지어 이 훈련에서 F-22에 격추당한 전투기들은 현재도 미국이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는 F-15, F-16, F-18이었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의 어떤 전투기라 하더라도 공중 전투에서 F-22를 격추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방증입니다. 다시 말해 현세대 모든 전투기의 지향은 궁극적으로 F-2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KF-21이 F-22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됐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이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간에 성장했다는 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지구상의 가장 완벽에 가까운 전투기의 형태가 F-22라는 답안지가 나와 있는데 굳이 전투에 적합하지도 않은 외형으로 전투기를 만드는 건 참으로 미련한 짓입니다. 심지어 일각의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 무기 분야에서도 동식물에서 일어나는 수렴 진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효율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무기를 계속해서 개량하다 보면 각자의 장점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종국에 가서는 전부 유사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투기의 날개를 보면 이런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비행기의 첫 발명 후에 각자 도생하던 전투기의 날개는 오늘날에 와서 대부분 비슷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9세대 전투기는 대부분 후퇴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떠올려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화살표 모양의 날개가 바로 후퇴익입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중 수적 주력을 차지하는 미그-17, 미그-19 같은 전투기들이 바로 대표적인 후퇴익 전투기입니다. 또한 현대의 여객기도 대부분 후퇴익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비행기들이 굳이 날개를 뒤로 꺾어 붙인 이유는 속도와 관련 있습니다. 후퇴익이 등장하기 전 비행기의 날개는 대부분 직선 형태였는데요. 이를 직선익이라고 부릅니다. 직선익은 하늘의 비행기를 띄우는 힘인 양력이 후퇴익보다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덕분에 활주로가 비교적 짧아도 되고 비행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종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비행기가 저속으로 비행할 때의 일입니다. 비행기는 속력이 빨라질수록 날개에 많은 공기 저항이 걸리는데요. 직선익은 이 저항을 수직으로 뚫고 날아가야 하기 때문에 고속일수록 날개가 심하게 흔들리고 심지어는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비행기나 여객기라면 날개가 파손되기 전에 속력을 떨어뜨리면 그만이지만 1분 1초의 생사가 갈리는 전장에서 전투기는 속도를 높이면 높였지 떨어뜨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직선익으로 고속 비행을 하려면 날개를 공기 저항에 견딜 수 있을 만큼 얇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얘기였고 현실에서 그런 소재를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항공기 제조 기술로는 공기 저항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얇고 튼튼한 직선익을 만들 수 없게 되자 이를 보완해 등장한 게 바로 후퇴익입니다. 후방을 향해 25에서 30도 정도 꺾여 있는 후퇴익은 그 특유의 형태 때문에 고속 이동 중에도 공기 저항을 날개의 각도에 따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보다 쉽게 이해하려면 칼날을 생각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일반적인 칼날은 이처럼 쐐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칼날은 가장 날카로운 부분에 힘을 집중해서 틈을 만들고 쐐기 각도에 따라 점점 틈을 벌리며 물체를 잘라내는 원리입니다. 후퇴익 또한 마치 칼날이 물체를 자르는 것처럼 공기 저항을 자르며 비행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공기 저항에 부딪히는 직선익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퇴익의 후퇴 각도가 클수록 날개에 수직으로 부딪히는 공기 저항이 적어지기 때문에 전투기가 음속을 돌파하기 쉬워지는데요. 사실상 후퇴익이 발명되었기 때문에 전투기가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북한이나 사용할 법한 9세대 전투기가 아니라면 후퇴익 전투기를 보기 어렵습니다. 후퇴익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후퇴익은 공기를 가르며 비행하는데요. 이때 갈라진 공기는 날개를 타고 흐르게 됩니다. 그
그리고 이 흐름은 날개 뿌리 부분에서 발생한 와류와 합쳐지고 날개 끝에 이르러서는 양력의 발생을 방해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후퇴익 전투기가 저속으로 비행할 때 더욱 도드라지는데요. 만약 전투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동체가 좌우로 크게 요동치며 심할 경우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조종사 입장에서는 끔찍한 상황일 텐데요. 하지만 전투기의 특성상 저속에서 안정성을 챙기는 것보다는 고속에서 비행하는 게 더 중요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대의 전투기는 저속 안정성을 포기하는 대신 최대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델타익입니다. 현대에서는 특히 KF-21의 경쟁 기종인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같은 유럽 전투기들이 델타익의 정석을 보여주는데요. 델타익은 마하 2에 육박하는 속도를 내기 위해 날개 각도를 무려 60도에 달할 정도로 후퇴시키고 고속에서 날개가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 날개와 동체를 연결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종이 비행기를 접었을 때와 비슷한 모양새의 전투기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후퇴익의 단점으로 지적받던 와류 현상도 델타익에서는 오히려 이점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날개가 동체와 연결되면서 표면적이 넓어졌고 이에 따라 날개 앞부분에 와류가 생겨도 오히려 흡입 효과를 일으켜 양력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덕분에 델타익은 후퇴익보다 훨씬 높은 기동성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영화 탑건에서 등장하는 화려한 기동 또한 델타익이기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델타익도 결국은 후퇴익의 연장선이라 저속에서의 안전성은 상당히 나쁩니다. 특히 착륙 시에는 전투기의 머리를 높이 쳐들고 양력을 최대로 발생시켜야 무사히 착륙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이륙 시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델타익은 직선익에 비해 활주로가 상당히 길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처참한 인도의 테자스 같은 델타익 전투기는 이착륙 과정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단순히 자동차를 생각해봐도 오르막길을 넘어갈 때 전방 주시가 불가능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전투기의 머리가 쳐들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오죽하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날개를 추가로 부착할 정도인데요. 그것이 바로 카나드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카나드는 델타익의 부족한 양력을 추가로 발생시켜주는 역할인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젠22 주익만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카나드를 추가로 부착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카나드는 현대 전투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텔스 성능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래서 F-22나 KF-21 같은 최상위급 전투기들은 다이아몬드형 델타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개의 후퇴각을 45도 내외로 제한하고 날개 뒷부분에서는 전진각을 주어 델타익치고는 넓은 표면적을 확보한 건데요. 일례로 F-22의 날개는 전면의 후퇴각이 48도이고 후면의 전진각은 17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일반적인 삼각형 델타익보다 훨씬 많은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이아몬드형 델타익은 날개의 후퇴각도가 커진 만큼 공기 저항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힘의 엔진과 미세 제어가 가능한 전자장비 탑재로 해결한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사실 유럽의 초음속 전투기들이 대부분 삼각형 델타익인 이유는 엔진의 힘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즉 강력한 엔진이 있다면 굳이 안전성을 포기하고 날개를 극한으로 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후퇴익과 델타익의 단점을 역발상의 놀라운 방식으로 극복한 날개도 있는데요. 바로 전진익입니다. 마치 날개를 거꾸로 붙이기라도 한 것처럼 굉장히 특이한 모양인데요. 실제로 전진익은 후퇴익과 정반대로 공기의 흐름을 동체의 중심을 향해 흐르게 합니다. 이 때문에 후퇴익에서 발생하던 날개 끝 실속이 사라지고 다른 어떤 날개 형태보다 높은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47이 대표적인 전진익기인데요. 수호이-47은 태생부터가 미국의 F-22를 견제하기 위해 설계된 전투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델타익의 효율이 아무리 높아도 정반대 개념인 전진익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진익은 후퇴익이나 델타익보다 기동력이 더욱 뛰어나기 때문에 근거리 도그파이트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전진익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날개의 내구성을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후퇴익과 반대로 전진익은 공기가 흐르면서 날개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접히는 힘을 받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전진익은 날개가 휘거나 날개 뿌리가 부러져 버릴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게다가 현대의 공중전은 근거리에서 도그파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애초에 스텔스가 있는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근거리 전투를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진익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전진익 전투기는 구조적 특성상 스텔스 기능을 탑재할 수 없습니다. 적이 쏘아낸 레이더파를 수신기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반사시키는 것이 스텔스의 기본 원리인데 이와 반대된 형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레이더에 아주 잘 잡히는 기체가 된 것입니다. 스텔스 설계는 동체와 날개, 꼬리 날개가 모두 같은 각도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KF-21의 정면 모습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구조적 형태가 KF-21이 블록1에서부터 기본적인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전진이 끼는 날개가 전방을 향해 꺾여 있기 때문에 스텔스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수호이 47은 F-21을 잡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스텔스 성능이 전무합니다. 게다가 앞서 말한 날개 내구성 문제를 극복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러시아마저 시제기로 단 한 대의 수호이 47을 만들었을 뿐이지 양산에는 전진익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현대의 전투기는 역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날개를 갖추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이아몬드형 델타익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한다면 러시아의 수호이 47처럼 개념은 뛰어나도 현실에는 적용할 수 없는 망작이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 기존의 무기체계를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을 성공시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지구 최강의 전투기 F-21을 따라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항공기술이 발전했다는 증명이나 다름없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일본의 주장은 자신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전세계에 인정하는 방증일 뿐입니다. 얼마 전 중국이 미국에 되지도 않는 허세를 부리다가 크게 한방 먹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홍콩 SCMP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경고하며 그녀가 탑승한 미 공군 소속 C-40C의 추적을 시도했습니다. 위치식 별장치 ADS-B가 켜져 있어 항로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중국이 미사일을 조준하고 격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중국의 최신의 전자전기인 젠16D와 최첨단 레이더가 탑재된 055형 구축함이 동원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셈인데요. 그런데 추적은 중국의 무시무시한 으름장과 달리 허무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미국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군용기의 방해 착전으로 추적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깝게 추적에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중국의 거의 모든 전자전 장비가 착동 불능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의 실패가 별로 놀랄 일도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055형 구축함에 대해서는 레이더 탐지 범위가 500km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일 정도입니다. 그간 중국 무기에 꾸준히 제기되던 신뢰성 논란이 그저 사실로 밝혀졌을 뿐이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 미중 전쟁의 예측 시나리오가 미국의 승리 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현대전에 있어 정보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전자전 능력은 물리적 타격 능력 이상으로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투 범위가 과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현대전에서 정보 수집 능력은 곧 눈과 귀가 얼마나 발달해 있느냐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또한 꾸준히 전자전 능력을 개발해 왔는데요. 일례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련이 북한에 공유한 미사일에 우리 국토는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전자전 체계는 군사 비밀 중에서도 특급 비밀 취급을 받기 때문에 미국에서 관련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지의 한국인답게 우리는 피나는 노력 끝에 전자전 체계 자립에 성공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정도의 전자전 수준이면 북한의 감시 장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전세계 3위를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심지어 KF-21 보라매에는 국내 최초로 고출력 질화갈륨 증폭기, CMDS, EWC, RWR 제어기, 제밍 신호 발생기 등 각종 전자전 장비를 통합전자전 체계로 묶어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 통합전자전 체계 덕분에 KF-21은 혼자서도 미사일 탐색기의 신호 수집 및 분석, 전파 공격 등이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즉 KF-21은 다른 전자전 장비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적의 방공 레이더를 농락하고 일방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KF-21은 팔방미인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의 전자전 능력이 얼마나 강하든 아무 소용없다라며 부정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보유한 EMP탄 때문입니다. EMP탄이란 목표 지역 상공에서 폭발하여 범위 내의 통신과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는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폭탄이나 미사일을 의미하는데요. 물리적인 피해는 없지만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을 가리지 않고 먹통으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재래식 EMP탄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범위와 위력이 수십 배나 강력한 핵폭발 기반의 EMP탄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 의회 자문단체인 국가-국토안보에 대한 EMP 대책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을 지원받아 초강력 EMP 무기 개발 역량 역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조차 두려워할 만큼 치명적인 무기인데요. 북한이 보유한 핵폭발 기반 EMP탄 정도의 범위와 공격 능력이면 고도 400km 상공에서 폭발할 시 미국 전역의 통신과 전자기기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EMP 공격은 전자기기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 회로를 완전히 태워버리기 때문에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오죽하면 미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정보센터는 EMP탄을 핵폭탄과 마찬가지인 대량 파괴무기로 규정했을 정도입니다. 즉 일각의 주장처럼 아무리 강력한 전자전 장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EMP탄 한 방이면 사실상 모든 전자전 장비가 석기시대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막강한 위력에도 불구하고 EMP탄은 핵폭탄과 다르게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력이 다소 실감나지 않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비교적 최근에 EMP 공격을 받았을 때와 매우 유사한 상황을 겪어본 적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21년 10월에 벌어진 KT 인터넷 장애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사소한 코드 문제 하나로 약 1시간 30분 동안 KT 망을 이용하는 모든 전자기기의 통신이 마비되었는데요. 한국의 대표 통신망 3곳 중 고작해야 한 곳의 통신망이 마비되었을 뿐인데도 금액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전 국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더군다나 KT는 경찰서와 소방서의 신고 시스템 또한 담당하고 있어서 마비 시간 동안 112, 119 등이 긴급 신고도 먹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전국민적 재난 상황임에도 이에 대처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EMP가 얼마나 위험한 무기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그런데 진짜 EMP 공격은 단순한 통신 마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자기기를 마비시킵니다. 당장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첨단 전자 장비가 탑재되어 있는 최신형 자동차 또한 시동조차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EMP는 군의 각종 장비를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의 사회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는 아주 위험한 무기입니다. 더군다나 폭탄이나 미사일과 다르게 목표물을 특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피해 규모 면에서는 핵폭탄보다 더욱 무서운 무기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한데요. 최근 대한민국이 EMP 공격도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물질을 개발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MP가 터지는 순간 우리 군의 지휘 통제 체계, 방공망, 전산망 등이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EMP탄 또는 전자기 펄스탄은 군용과 민간용 전자 장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EMP 공격이 시작되면 반도체로 작동하는 모든 전자기기는 무용지물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연구진이 이런 가공할 EMP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TCM 맥신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질구조제어센터는 새로운 전자파 흡수 소재인 TCM 맥신을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2021년에 공개했습니다. 이 소재는 티타늄, 탄소, 질소의 화합물로 1나노미터 두께의 평면 구조를 가진 나노 소재인데요. 그런데 이미 한국은 5년 전인 2016년 전자파를 차단하는 맥신 소재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의 맥신 소재는 티타늄과 탄소로만 이뤄진 화합물로 전자파 차단 성능은 뛰어났으나 전자파를 흡수가 아닌 반사하는 성질을 가져 오히려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진은 이를 극복하고 기존 맥신의 질소를 추가하여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TCN 맥신 필름에 간단한 열처리를 하면 매우 작은 구멍이 있는 다공성 메타구조를 형성하는데요. 이렇게 형성된 메타구조는 유효 유전율과 유효 투자율이 크게 변하여 매우 낮은 필름 두께에서도 우수한 전자파 흡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머리카락 두께와 유사한 약 40마이크로미터의 맥신 필름으로 116dB 이상의 높은 전자파 차폐 성능을 확보하게 된 것인데요. 이 기술을 이용해 아주 얇은 필름으로 제작하면 전자기 펄스 폭탄을 대비한 방어벽을 구축할 수 있고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술에 적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두께는 머리카락 굵기에 불과하지만 군과 민간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를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은 EMP에 대한 다른 대비도 철저하게 준비 중인데요. EMP 공격을 막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건물을 지을 때 벽 내부에 금속막을 넣어 전자파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폐 기술이 있고 건물 내부에 전자기기로 들어가는 모든 전선에 방호 대책을 마련하고 전자 장비에 EMP가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필터링 기술, 피뢰침과 마찬가지로 전자파를 땅으로 흘러가게 유도하는 접지, 전류 흐름을 막기 위해 전기 시스템이 기능적인 부분을 분리하는 절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청와대 지하 벙커나 합동참모본부, 계룡대 등 전쟁 지휘 주요 시설에 네 가지의 EMP 방어 기술을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모든 군사 장비는 EMP 테스트를 거쳐야 실전에 배치되는데요. 게다가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K2 흑표나 K9 자주포 같이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가 탑재되어 있는 무기 체계라도 EMP 공격에 대응해 수동식으로 사격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EMP 공격 대응 방법은 북한 등의 적성국들이 EMP탄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 타격해서 무력화시키는 방법일 텐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마저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전탄이라는 아주 특수한 무기 체계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정전탄이란 변전소나 발전소 같은 주요 전력망을 타격하기 위한 비살상 무기로 폭약 대신 니켈이 함유된 탄소 섬유가 들어있는 폭탄입니다. 목표 지역의 전력망 상공에서 폭발하면 탄소 섬유가 무수히 방출되면서 송전선의 합선을 유발하는 원리입니다. 게다가 정전탄은 민관군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EMP탄과 다르게 원하는 지역만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 비살상 무기 체계인데요. 특히 한국에서 개발 중인 정전탄은 무유도 폭탄을 유도 폭탄으로 바꿔주는 KGGB 유도 키트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항공폭탄 탄두에 폭약 대신 탄소섬유로 구성된 차탄을 넣어 유도 키트를 이용해 정밀 타격하는 것인데요. 즉 한국의 정전탄은 전투기를 통해 원거리에서 투하되면 입력된 표적까지 스스로 날아가 일정 기간 적의 전력 공급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EMP탄과 달리 대량 파괴 무기를 사용한다는 정치적 책임 없이 원하는 지역의 전력만을 차단하는 스마트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효과 면에서는 EMP와 거의 유사한 정도입니다. 일례로 이미 정전탄 사용 경험이 있는 미국은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 나시리아에 있는 변전소와 발전소에 정전탄 공습을 가해 30일간 해당 지역의 전력망을 마비시켰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정전탄 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1990년대 말부터 차세대 EMP탄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1km 유효 반경을 가진 비핵 EMP의 시험 개발을 완료했고 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10km의 유효 반경을 갖는 EMP탄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km의 유효 반경을 가진 EMP탄만 언론에 공개했지만 지금 한국의 기술력이라면 수년 안에 최종 목표의 EMP탄까지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상세 재원을 철저하게 기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방어와 공격 양쪽에서 최강의 전자전 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안하무인한 태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최근 국내 한 방송사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인터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싱하이밍 대사의 답변이 마치 한국을 자신들의 속국처럼 생각하는 모양새였기 때문입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인연을 언급하면서 일제강점기 당시 중국이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한국의 독립투사를 도와줬으니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과거 한국 임시정부가 중국에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이 우리의 임시정부를 도와줬다고 말한 것입니다. 과연 중국이 당시 우리 임시정부를 도와줬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지만 심지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며 오로지 미국 탓으로 돌리는 뻔뻔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반도체 동맹인 CPO에 대해서는 한국의 방향에 대해 의심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에 대해 경고하는 듯한 대답을 이어갔는데요.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에 부린 폐악질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에 전 국민적 분노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치포에 부정적이었던 이들도 중국이 하지 말라니까 하는 게 맞겠다라고 불만을 표출할 정도입니다. 여전히 과거와 같은 고자세의 압박 전술로 한국을 휘두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중국의 이런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이런 고압적인 태도는 사실 알고 보면 당연한 행동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중국의 주변국들에는 지금까지 이런 태도가 아주 잘 먹혀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다섯 나라는 중국이 목줄을 메고 제멋대로 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동남아시아 다섯 개국이 중국에 쩔쩔매게 된 건 메콩강 때문인데요. 메콩강은 중국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티베트에서 발원하여 동남아 다섯 개국을 전부 거치는 강으로 길이만 무려 4,800km에 달합니다. 게다가 유수량도 세계 10번째 수준으로 많아서 동남아 다섯 개국의 핵심 수자원인데요. 그런데 이 메콩강이 최근에는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말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이 1990년대부터 상류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댐을 건설해 수자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 상당수가 메콩강 어업에 종사하는 캄보디아의 어획량은 씨가 말랐고 베트남이나 태국처럼 쌀을 주요 자원으로 이용하는 나라들은 물이 부족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까지 내몰렸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천연자원인 물을 무기삼아 주변국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삼아 유럽을 협박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오히려 대체 자원이 없다는 점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보다 더욱 악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엔에서 분명히 동남아 다섯 국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중국은 메콩강의 황폐화를 자신들이 수자원을 모두 막은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이상기후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국력이 약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폐악질을 당해야 한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의 댐이 항상 무기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댐은 규모가 클수록 내부에 막대한 양의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댐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핵폭탄이나 미사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특히 중국 내륙에 위치한 댐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기 때문에 언제나 적성국의 우선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만약 중국 중심부에 있는 산샤댐이 붕괴할 경우 393억 톤이 넘는 물이 초당 2370만 톤씩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 수량이면 산샤댐 아래에 있는 거저우바 댐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인근의 이창시는 고작 5시간 만에 수몰되어 버립니다. 인구 410만 명의 도시가 수심 20m 아래로 잠겨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산샤댐이 막고 있는 양쯔강은 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어서 산샤댐의 붕괴 피해는 우한, 난징까지 퍼지게 되고 중국에는 상하이까지 피해가 미치게 됩니다. 산샤댐 붕괴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24시간 만에 무려 1억 명 이상이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일설에 의하면 산샤댐 붕괴 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중국군의 전력이 무려 45%가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즉 사실상 24시간 만에 중국군의 절반에 가까운 병력과 무기 체계가 수몰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는 핵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 이상의 괴멸적인 피해입니다. 구조물 단 하나의 붕괴로 중국이 말 그대로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붕괴 예상 피해가 막심하다 보니 산샤댐은 꾸준히 중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대만은 양안 관계가 악화함에 따라 중국이 상륙작전을 시도할 시 산샤댐을 폭격해버리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보유한 탄두 중량 500kg의 슝펑2 순항 미사일로 산샤댐을 발사를 내버리겠다는 건데요. 슝펑2의 사거리는 2000km에 달하기 때문에 산샤댐을 파격하는 게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는 1억 명에 달하는 민간인 피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 없으며 중국의 방공망을 모두 파괴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게다가 막상 슝펑2가 명중한다고 해도 산샤댐에는 손톱만큼의 피해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산샤댐을 효과적으로 붕괴시키려면 상단부가 아닌 하단부를 파괴해야 하는데요. 산샤댐은 크게 상중하로 나뉘어 총 77개의 배출구가 있어서 상단부나 중단부가 파괴되더라도 빠르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댐 하단부를 파괴하자니 아주 큰 문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콘크리트의 두께입니다. 산샤댐은 중력식 콘크리트 댐으로 이 댐은 콘크리트 자체의 무게로 물의 압력을 지탱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산샤댐 하단부의 최고 두께는 무려 135m에 달합니다. 기껏해야 탄두 중량이 500kg밖에 안 되는 대만의 슝펑2로는 수백 발을 쏟아부어야 간신히 산샤댐의 붕괴를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대만이 보유한 전력으로는 산샤댐을 파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즉 유사시 산샤댐을 공격하겠다는 대만의 경고는 중국 입장에서는 귀엽다고 느껴질 정도로 보잘것없는 협박입니다. 하지만 대만과 반대로 공격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데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현무포와 현무5 때문입니다. 탄두의 다량의 중금속을 탑재해 탄두 중량만 무려 2에서 8톤에 육박하는 현무 미사일은 낙하 최고 속도가 자그마치 마하 10에 달하며 타격 순간의 충격량은 최소 TNT 1000톤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초에 지하 150m, 300m에 있는 북한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통력만큼은 오히려 전술핵을 능가합니다. 또한 현무4와 현무5는 고도 500km 이상의 고각으로 발사되는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의 방공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종말 단계에 이르러서는 완벽하게 방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한반도 내 중국으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은 최후의 수단으로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해야겠지만 한반도 내 중공군을 몰아내기 위해 산샤댐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강력한 고위력 미사일인 현무5라 할지라도 탄두 중량 8톤짜리 미사일 한 발로는 산샤댐을 충분히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산샤댐의 거리는 직선상으로만 1731km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현무5 장거리형은 6톤 탄두로 최대 600km의 사정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강력한 현무5라 하더라도 산샤댐은 현무5의 최대 사거리보다 2배 이상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탄두 중량을 6톤보다 낮추면 현무5를 산샤댐까지 날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산샤댐을 파괴할 정도의 위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리고 만약 단숨에 산샤댐을 파괴할 수 없다면 중국의 보복 공격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으로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아닌 이상이야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콘크리트는 단순한 건축 자재처럼 보여도 핵무기급 위력을 버텨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어 도구인데요. 그런데 이런 구조물은 중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한국에서는 아예 한 도시 자체를 요새화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른바 서울 요새화 작전인데요. 이는 앞서 말한 산샤댐의 예처럼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벙커이기 때문에 서울을 하나의 거대한 군사 진지로 상정하고 도시 곳곳에 민간 건축물을 이용해 군의 요새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을 배치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름철 라이딩 코스로 유명한 북악 스카이웨이는 김신조 사건에 충격을 받은 우리 군이 청와대 경비를 위해 건설한 도로입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아시다시피 관광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산터널은 적의 공습이 발생하면 30에서 40만 명을 수용하는 방공호 역할을 할 수 있게 건설되었는데요. 그리고 어느새 폭우의 기준점이 된 듯한 잠수교는 적이 포격을 퍼붓는 상황에도 아군의 피해 없이 한강을 건널 수 있도록 반포대교를 지붕삼아 그 밑에 지어진 교각입니다. 이 때문에 잠수교는 안보교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요새화 계획에는 콘크리트 건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북한이 끌고 내려온 탱크의 트라우마가 강렬했던 우리 군은 서울 최북단의 아파트를 아예 대전차 방호 시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봉시민 아파트입니다. 도봉시민 아파트의 1층은 대피소나 공방일체의 참호 역할이 가능한 군사시설이었고 2에서 4층 180세대는 민간인 거주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봉시민 아파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를 견디지 못하고 철거되었고 현재는 평화문화진지라는 문화시설로 탈바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똑같이 전차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지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바로 서대문구에 있는 유진상가입니다. 유진상가 1층을 보면 일반적인 건물에 비해 필로티 간격이 상당히 넓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유사시 전차 진지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상가를 뒤에 두고 포신을 꺼내면 정확히 북쪽을 바라봄과 동시에 서울의 최후 방어선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적의 공격에서 우리 전차를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유진상가는 다른 건물들보다 훨씬 견고하게 지어졌는데요. 오죽하면 건물이 너무 단단해서 벽에 못을 하나 박기도 힘들다라는 거주민의 불만이 제기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진상가가 군사 목적의 건축물이라는 게 밝혀진 이유도 건설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였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은 군사시설이 숨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설이 군에 의해 사용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사용되지 않고 군을 제외한 모두에게서 잊히는 게 가장 좋은 시설인 셈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한국과 중국은 서로를 충분히 위협할 수준이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아직도 자신들이 한국의 위라고 착각하고 있으며 강압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대한민국에게 안하무인한 행동을 못하도록 부디 단 한 발만으로도 샨샤댐을 붕괴시킬 수 있는 개량된 현무 미사일이 발표되어 중국 정부의 높은 콧대를 꺾어주길 바라겠습니다.